굉장히 특별하게 비빔밥으로 네. 간장 비빔밥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간장 비빔밥. 원래는 고추장을 보통 넣잖아요. 네. 네, 바꿨어요. 그것도. 아, 약간 고추장도 사치스럽다. 그래서 조금 더 거친 음식 중에 하나가 저는 간장이라고 생각해서 간장 비빔밥으로 예, 아, 이 인플루언서 대단한 분을 이렇게 모시는 게좀 송구스럽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 저 좋아합니다, 이런 거. 야, 진짜 많네요, 가짓수가. 보통 제가 일반적으로 먹을 때는 한 가지 채소, 이 야채 나물만 넣긴 하는데,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왔으니까 다섯 가지. 특식이에요, 특식. 이건 지단 이런 거 없습니다, 원래. 이것도 평소에 안 드시는데 저 온다고 또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또. 제가 그저께 엄마 집에 다녀왔는데, 엄마가 제 야윈 모습을 보고 너무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불고기, 사실 애기 먹으라는 핑계로 엄마들 마음이 그거잖아요. 애기 먹여 하면서, 아, 우리 아들 먹었으면 하는 그거를 간접적으로 느껴서, 네. 그렇게 또 핑계를 삼아서 저 살찌는데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체중은 일부러 감량하신 거예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이게 후레니님도 최근에 몸이 약간의 이벤트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아토피가 좀 있는데, 최근에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져서, 그리고 이제 나이가 40이 되니까, 주변 친구들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니까 점점 아파. 아프고, 살짝 다쳐도 크게 후유증이 나오게 되고,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먹는 약들이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벌써 고혈압약 먹는 친구도 있고, 있죠, 있죠. 뭐 탈모약은 뭐 기본이고, 아, 그쵸. 그리고 탈모약도 있죠. 당뇨,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 저거는 나이 들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할수 있는 게 사실 없는 거라는 생각도 되게 들었던 것 같고, 네. 저도 이거 수업하면서 그래도 되게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를 시작하시는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고 회사 직장인들도 많이 오시는데, 놀랍게도 저도 이해가 좀안 되는데 부자들도 좀 와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라는 거는 뭐 건물이 뭐한두 채, 세채 있다거나, 사업도 생각보다 되게 크게 한다거나, 직업군들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 되게 회사도, 아, 되게 힘든 회사, 월급 조금 주는 회사, 그런 데서만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기업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오고, 근데 그런 분들은 왜 오세요? 그쵸? 소득도 막 장난 아니고 뭐. 근데 그게 일반적이에요. 저 놀랍게도, 왜저 연봉 1억을 받는데 왜 오지? 이래요.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문직 되게 많아요. 의사 선생님도 없고, 최근 수업하는 분은 약사 선생님이고, 노무사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반지하받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한테 많이 배우는 거야. 그분들은 안 해도 돼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의사 연봉이 3억인데 그걸 왜 하고 있어, 반지하를? 반지하를 했어, 근데! 인천에 그 의사 선생님이, 야, 이분들 열심히 사는데 나 진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연봉 3억인데 반지하 4. 그쵸. 진짜 왜? 이상한 사람 아니야, 왜? 그 선생님은? 보통 그 전문직 분들은 자기 업으로 몸값을 높이는 방향으로 많이 설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지금 삶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족을 되게 하시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연봉도 되게 높은데 격일근무를 하시더라고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니까 삶의 질은 되게 좋잖아. 근데 돈은 더벌수 있는데 의사로서, 그럼 삶의 질이 안 좋아지잖아요. 결국 아까 얘기했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시간을 유지를 하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은, 어쩌면 수익률 안에서는 우리 하는 빌라 투자가 조금 유리한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저처럼 뭐 30개, 40개 하려고 오신다기보다 뭐 300만 원, 500만 원 정도만 만들어도 본인은 너무 편할 것 같다는 거야. 300, 500 만들려면 몇개 정도 해야 돼요? 100만 원 만드는데 한 3, 4개 정도 순소득으로, 월세 받는 거 덩치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뭐 적게 하면 뭐 3개? 2개, 3개? 3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많이 하면 4, 5개에서도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내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달라지는 거니까. 집 개수로 얘기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굳이 개수로 따진다면 3개에서 5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고소득자들도 그렇게 고민이 있나 보네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후랭이님 진짜 딱 보면 뭔가 완벽해 보이고 아무 고민 없을 것 같잖아요. 고민 엄청 많아, 이 사람. 그럼 저도 그렇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제가 수업 시간을 보통 5시간 정도 하는데, 그럼 내 얘기만 5시간 어떻게 해요? 그럼 그분들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사실 저는 수업 만든 취지가 그분들 얘기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아, 의사 선생님은 돈을 어떻게 버는 거야?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직업이니까. 뭐 최근에 오셨던 분이 또 기억나는 분이, 이런 건물 고층 건물에서 유리창 닦는 분도 한번 왔어요. 그분한테 되게 많이 배웠어요.
나랑도 공통점을 많이 찾은 것 같고. 제일 높은데 63빌딩 높이에서도 그걸 닦으셨대요. 창문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아, 저 사람은 겁이 없나 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안 무섭냐고? 어! 그걸 밧줄을 타고 어떻게 닦아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자기는 겁이 엄청 많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겁이 많아서 오래 생존했다는 거야, 오히려. 거기 보면 뭐 특정한 일이긴 하지만 가끔 사고 사례도 나오긴 하잖아요. 10년 정도 하신 분이었거든요. 와. 그런 사례가 많이 없대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겁이 없으면 안전불감증이라는 거야. 그래서 더 위험한 일에 빠질 수도 있는데 본인은 겁이 많으니까 더 꼼꼼히 체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거야. 저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분의 답변을 듣고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너 겁도 없이 어쩌면 좋게 얘기하면 야, 대단하다, 용기 있다. 좀 안 좋게 보는 분은 야, 너 정신 있는 거냐? 뭐 그런 얘기잖아. 근데 나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빚을 내고 집을 많이 늘리는 거는 겁이 많아서요. 아까 생존. 내가 생존 본능은 굉장히 있거든. 맛있네요. 아, 그냥 괜찮아요. 그냥 다행이네. 이것도 드세요. 맛있네요. 맛있죠? 더 맛있어. 어, 어. 그러니까 이 관점은 지방에서 하면 경쟁력이 더 있거든요. 아. 왜냐면 더 안 하잖아. 거기는 소액도 아파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싸게 사요. 지방에서 빌라를 하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 그분들이 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무시 받을 거거든, 분명히. 난 뭐 무시를 워낙 많이 받았는 사람이어가지고. 신경 쓰, 뭐 본인의 길을 가면 본인만의 색깔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방에서 빌라를 하면 이건 좀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나는 후레님 처음 만났던 18년 때도 비슷한 생각으로 한 거고, 그리고 비슷한 관점으로 한 거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생각보다 일관성 있게 오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막 주택 규제 등 아파트 규제 되면 그때 사람들이 많이 했던 막 상가, 막 지식산업센터 많이 했잖아요. 막 토지, 막 주차장을 막 활용해서 월세 받아, 막 이런 변칙 상품들 많이 했잖아요. 그때 나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 나도 상가 배워가지고 해야 되나? 수업을? 그거 되게 웃긴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건 빌라인데, 그리고 반지한데, 내가 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길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더 유리해졌죠. 왜냐면 그때 시장에서는 아무도 대출이 안 나온다고, 유주택자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였는데 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알게 된 거야. 그 사업자였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이번에 그 국회의원 누가 뭐 10억 빌렸다 그거 있잖아요. 아. 그 대출이지. 평상시 건강관리 운동은 어떻게 하세요? 제가 여러 가지 음식도 바꾸고 있는데 이제 꾸준히 내가 죽는 날까지 이렇게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바꾼 거긴 해요. 그러니까 바꿀 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야. 저는 그걸 잘하더라고요. 한번 바꾸면, 제가 바꾸는 걸 잘 못하는데 고민을 해서 한번 바꾸면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제 성향이. 꾸준히 하는 거? 네네. 그 습성이 있는 거를, 그리고 그게 사람들보다 아, 내가 어쩌면 막 공부나 그 미래를 보는 전망이나 이건 내가 되게 못하는데 내가 어쩌면 상대적으로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있고 잘하는 게 하나를 꾸준히 오래 하는 걸 되게 잘하는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투자에서 배웠잖아요. 그럼 나는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를 내 앞으로 남은 삶에 적용하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 이 음식도 고민을 많이 했죠, 와이프랑. 그래서 이제 이거 정했으니까 이제 꾸준히 먹자. 거기서 조금씩 바꾸는 건 있겠죠. 나물을 뭐 취나물 했다가 참나물로 바꾸고 호박나물 바꾸고 이런 건 있겠지. 거기서는 그냥 옵션만 조금 바꾸는 거니까 방향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한 게, 저는 요가를 한 2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것도 내가 제 스스로한테 되게 칭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래 하려면 너무 비싸면 오래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원래 그 대안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게 근력 운동도 중요하니까 필라테스를 원래 생각했는데 남자가 필라테스 수업 받기가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가는 그런 제한이 좀 덜하고 필라테스는 기구를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가인데 요가는 그냥 매트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제가 다니는 데는 그냥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일주일에 세 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건 내가 막 힘들어져도 한 80세, 90세, 100세 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요가는
뭐 지금 생각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변화가 있으세요? 요가하고 나니까? 제 나름대로는 많이 느껴져요. 그래도 뭐, 2년 동안 꾸준히 했으니까 제가 먹는 거 바꿔서 살 체형이 바뀐 것도 있는데 요가도 나름대로 꾸준히 하니까 체형이 요가 체형으로 좀 바뀌었어요. 요가 체형은 어떤, 약간 말라 보이는 거지. 그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 요가가. 남자도. 그리고 요가를 하다 보면 정신 수양도 좀 하는 거잖아요. 노력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몸도 가벼워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 자꾸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자세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자세도 펴고 머리가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자세도 유지하고 뭐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그리고 다리도 많이 올리고 하니까 몸이 무거우면 일단 그 행동 자세를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몸무게를 좀 줄이는 노력을 어쩌면 요가랑 뭐 연결이 좀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살이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는 분들 막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보다 훨씬 더 말라 보여요. 프랭이님도 좀 놀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떤 그 의견을 많이 듣냐면 야, 좀 아파 보여. 안돼 보여.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최근까지는 막 그거에 대해서 야, 이게 나는 겉으로 보일지 몰라도 몸이 좀 가볍고 내가 아직 치수는 재보진 측정은 해보진 않았지만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나 더 나아졌을 것 같아. 왜냐면 그게 느껴지니까라고 막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잘안 듣더라고요. 아파 보여. 좀안돼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직성이 풀린다는 생각까지도 제가 약간 삐뚤어진 생각인데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오버랩? 네, 뭐였냐면 제가 반지하 투자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반지하 투자할 때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야, 그런 거 투자하면 안 돼. 야, 거기서 하면 안 돼. 못 팔아. 그렇지? 그리고 빚이 막 10억, 20억, 30억 되니까 야, 너 정신 나갔어. 근데 저도 생각해봐요. 왜 제가 최근까지 낙찰을 받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한 채, 두채할때 사람들이 볼땐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나아지는 게 느껴졌으니까 했을 거예요. 저는 가장 중요한 설득은 야, 이렇게 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내 투자가, 그래도 이 방향의 투자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최근까지 낙찰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괜찮다라는 증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긴 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부자와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영상에도, 매체에도 나오는 것들이, 부자처럼 보이는 투자가 있는 것 같아요. 부자처럼 보이는 투자는 뭐예요? 건물, 저는 아파트도 사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뭐냐면, 갭 투자. 왜냐면 내돈안 들이고 건물, 아파트, 강남 갖고 있으니까, 야,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네? 예를 들어서. 그게 보여주는 효과, 저는 강남에 주는 그 브랜드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갖고 있으니까, 아, 쟤는 부자처럼 보여. 부자처럼 보이는 것도 뭐예요? 차가 막 페라리야.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녀. 야! 저 사람의 속은 모르지만 부자처럼 보이는 건 나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선입관이에요, 사실. 저는 없으니까 배 아파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자처럼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명확한 것 같아요. 부자처럼 보이는 투자도 있는데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부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외관에서 느껴질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부자가 있고 겉만 부자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야. 건강한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왜 느끼냐면요. 교육생분들 중에 건강, 그, 선생님들도 많이 와요. PT 하시는 분들, 필라테스 강사님도 왔어요. 요가 선생님도 왔어요. 근데 전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뭔가 과거 이력이 다 있더라고. 막, PT 선생님인데 디스크가 있어. 뭔가 약을 먹고 있어.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모습들을 나는 가까이서 얘기, 투자로, 반지하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막 너무나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야. 막 근육도 너무나 이쁘게 잡혀 있고 딱 봤을 때 화려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저게 진짜 건강한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 반지하 투자할 때 많이 저 경험을 했으니까 난 건강해 보이는 노력을 한다기보다 건강해 보이면 더 좋겠죠. 근데 우선 첫 번째 순서가 있다면 속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엄마들 모여가지고 얘기, 그 아이 얘기 나누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걱정해요. 이게 엄마들 많은 모임에 가면 불안할 요소밖에 없어요. 내 아이는
안 시키니까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밖에 들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와이프도 거기에 동의를 많이 해줘서 이게 또 되게 모순적일 수도 있는데 내 아이는 내 머리도 어느 정도 닮았을 거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공부에 기대가 없어요. 아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야. 진짜 목동은 직주근접으로 오셨네요. 진짜예요. 약간 그런 것도 있죠. 뭔가 나는 좀 없어 보이는 이미지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송중기 이미지는 아니죠. 차은우 이미지는 아 아니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럼 반지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쟤는 뭐 차도 막 경차 타고 다니고 집도 뭐 반지하 이런 데 사는 거 아닌가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일부러 좀 좋은 동네에 온 것도 있어요. 아 진짜요. 반지하 하면은 뭐 반지하만 살것 같은 이미지가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먹으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저녁도 이렇게 드세요? 막 피자 먹고 치킨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2, 3주에 한 판은 먹어요. 아, 그 정도는 아이 뭐.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애기 있는데 뭐. 그리고 좀 이거 양이 안 차면 라면 하나 끓여 먹어요. 하루에 하나씩 먹어요. 하루에 하나씩 먹는다고 라면을요? 와이프랑 반씩. 라면을 안 먹고 밥을 더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낫죠. 아 근데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막 참는 게 아니에요. 아막그 인내하고 내가 저 버텨야지 이게 아니고 일단 이걸로 기본을 채워요. 네. 그러면 가끔 부족할 때 있잖아요. 그럼 뭐 초콜릿도 먹고 과자 먹어. 근데 아 라면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전하고 달라진 건 이걸 예전에 라면 두세 개를 먹었어. 짜파게티 특히 세개 먹었어요. 그런 친구들 좀 있잖아요. 짜파게티 정도는. 네. 남자는 많이 먹지. 그 정도 먹지. 그게 자연스럽게 줄죠. 하나가 당연히 옛날에는 부족했죠. 근데 반 개씩 먹는 건데 뭐 그거 약간 거칠게 해야 되니까 뭐 파나 계란 안 풀죠. 딱 기본 라면. 신라면도 사치스럽다. 그래서 진라면. 아 이거 약간 디테일이에요. 제가 놀러 가서 수제비도 먹어보고 어떤 분은 볶음밥을 또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요 이제 비빔밥이 지금까지는 제 입맛에 제일 잘 맞네요. 당연해요. 되게 좋네요. 아주 깔끔하고. 그 뭔가 몸한테 죄책감이 좀덜 들어요. 몸한테 내가 좋은 걸 줬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서 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약간 피자나 햄버거, 소세지 이런 거 먹으면 먹고 나면 맛있는데 몸한테 미안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다 먹었습니다. 오늘도 아유, 클리어. 다행이네요. 입맛에 맞아서. 아니 뭐 이렇게 하면 뭐집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겠는데요, 작가님? 그러다 보니까 밥 집에서 챙겨 먹고. 오늘은 이거 12,000원짜리 반씩 먹은 거. 반씩 먹은 거니까 6,000원이야.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비싼 거예요. 아, 우리, 저한테 2,000원짜리 그 삶은 나물, 그거를 와이프랑 반씩 먹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써요. 돈쓸 일이 별로 없어. 우리 애기만 돈 쓰지 뭐.